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노후가 걱정 없는 100세 도시 행복 광주 실현을 위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천할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정종재 행정부 시장과 시의원, 기관학계 전문가, 관계부서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고령 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해 복지를 비롯한 문화, 보건, 물리적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고령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해 활기찬 일자리 문화 생활, 따뜻한 인권 행복 돌봄, 건강한 노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 등 4개 영역에서 49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활기찬 일자리 문화생활 영역은 고령자 맞춤형 노인 일자리 발굴 보급, 빛고일 50플러스 센터 설치, 서북권 노인 종합시설 건립,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등입니다. 따뜻한 인권 행복 돌봄 영역에서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이 추진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건강한 노후 영역은 치매 안심센터 운영,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방문 건강 관리 사업, 고령 친화 산업 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상 KB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